지지거려. 이럴 때 못 사는 것도 못난 사람들이야. 있잖아요. 뭐냐면 사랑은 나방인가봐 안동역에서 이런 노래 하나도 없었어. 다 민요가락이야. 맞아 안 맞아? 어? 아버님들 약주 드실 때에 곤주가 하나 불러봐라 그러마. 따르시오 그죠? 받으시오 목구녕으로 고르르 굴러간다. 어? 맞아 안 맞아? 다 그렇게 살았어. 근데 왜 보약같은 친구를 내가 불러주냐면 솔직해요. 인생 자리는 다 그래. 왜? 나이 드신 엄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청들 때는 등짝 긁어줄 때 정이 들고 아줌마 아저씨들 청들 때는 막걸리 특사발에 정이 들고 부부간에 청들 때는 공곤한 이불 속에서 정이 들고 그 다음에 처녀 총각이 청들 때는 여간밤 골방에서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청들 때는 눈깔 사탕 안에 정이 들고 그런다잖아. 맞아 맞아. 이런 얘기에 박수를 주죠. 나 미쳤나 봐. 나 오늘 사실 일 안 하는 날이거든. 배 아파 터지겠네. 네가 나 맞는데 도태준 거 있냐? 들떨어지니까나. 어우 어째 뻥 나면 걸려도 상태 안 좋고 들떨어진 것들만 걸리면 정말 유통기간 지난 것들. 근데 왜 보약 같은 친구를 제가 불러드리냐면요. 여러분들 보약 같은 친구가 있을 때가 좋답니다. 부부간에 서로 암만 없어도 싸움하지 말고 서로 등긁어 주시고 서로 다 눕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래요. 당신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즐겁게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이런 얘기에도 박수 안 치는 인간들은 정직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보약 같은 친구 이놈보다도 내 잘 불러. 이게 보약같이 늘 가족과 함께 늘 건강하실 분들 막 아래 동네 속도에까지 항상 함께 박수!
박수는 대가리 안 들려요. 박수! 보다 친구가 좋은 거야.